가고 찾다. 어? 친구들 안녕.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네. 어? 와! 아야야, 아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많이 다쳤잖아. 자동차 친구들, 다시 멋지게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고쳐줄게. 친구들, 나와 니니모를 도와줄 거지? 좋아! 니니!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도둑을 쫓다가 다쳤어요. 바퀴가 펑 하고 터졌군요. 아야 아야 아파요, 도와주세요. 핑크퐁, 다시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해줄 거지? 당연하지! 못된 도둑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고쳐줄게! 니니! 니니니! 으차! 야! 먼저 펑 터진 바퀴를 슉슉 떼어내자! 하나, 둘, 셋, 넷! 다 뽑았다! 남은 뒷바퀴 한 개도 로봇팔로 빠르게 빼내볼까? 바퀴 빼내기 끝! 이제 빈자리에 새로운 바퀴를 끼워볼까? 경찰차! 어떤 색깔의 바퀴가 마음에 들어? 용감한 경찰차와 잘 어울리는 파란색이 좋아. 그래, 좋아! 우리 파란색 바퀴를 끼워보자.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바퀴 끼우기 성공! 오!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작아졌네. 니니모, 펌프로 바퀴에 바람을 넣어주자. 경찰차 바퀴 고치기 끝! 새로운 바퀴가 너무너무 멋져! 친구들, 바퀴를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오?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오? 도둑이 다시 나타났군! 어서 잡으러 가볼까? 경찰차 출동! 나 잡아봐라! 꼼짝마! 도둑잡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물을 끄다가 다쳤어요. 사다리가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내 사다리 고쳐주세요. 또 불난 곳이 있으면 어서 출동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튼튼한 새 사다리로 빨리 바꿔줄게. 으쌰. 으쌰. 먼저 로봇팔로 부러진 사다리를 떼어낸 다음 새 사다리를 끼워주자. 니니모, 로봇팔을 움직여서 이 커다란 사다리를 옮겨줘. 니니! 잘했어, 니니모. 이제 새로운 사다리를 끼워주자. 새로운 사다리로 바꾸기 성공! 니니! 어? 불 때문에 까맣게 변했어.
변해버렸네. 다시 빨갛게 칠해주자. 소방차 고치기 완료! 핑크퐁, 니니모, 정말 고마워. 우리야! 어? 이런, 어서 가봐야겠어. 소방차 출동! 빨리 불을 끄자! 사다리를 높이 올려줄게요. 구조 성공! 아야.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나무에 쾅 하고 부딪혔어요. 아야야. 사이렌이 깨져 날아갔군요. 으앙, 아야아야 너무 아파요. 다시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서 고쳐줄게. 구급차에게 새로운 사이렌을 골라주자. 친구들, 어느 것이 진짜 구급차 사이렌일까? 니니! 맞아! 구급차는 삐뽀 삐뽀. 사이렌 달기 성공! 새로운 사이렌 정말 고마워. 어? 아, 근데 몸이 왜 이렇게 근질근질하지? 어우, 몸에 묻은 진흙 때문에 그래. 세차장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첫 번째,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씻어내자. 두 번째, 물을 뿌려서 닦아내자. 마지막 세 번째, 강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 개운해. 와, 구급차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 아야,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구급차 출동. 아야야. 사이렌을 울려야겠어. 길을 비켜주세요. 환자가 있어요. 병원 도착 성공! 모두 모두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고쳐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자동차들을 함께 고쳐주자. 안녕! 핑크퐁 정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고쳐드려요. 부릉부릉 도와줘요. 몸이 너무 아파요. 잘했어. 어디 한번 보자. 엔진이 망가졌구나. 고쳐줄게. 걱정 마. 뚝딱뚝딱. 덜컹덜컹 도와줘요. 몸이 너무 아파요. 도와줄게. 바퀴가 펑 터졌구나. 고쳐줄게. 걱정 마. 쭉쭉! 울적불적 도와줘요. 몸이 너무 아파요. 저런 저런.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너무 아파. 공사장차인 포크레인, 트럭 믹서, 그리고 불도저가 많이 다친 것 같아. 친구들, 힘센 차들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주자.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땅을 파다가 다쳤어요. 든든한 팔이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너무 아파 도와주세요. 핑크퐁, 힘세고 멋진 팔로 고쳐줄 수 있지? 그럼 푹푹 힘차게 다시 땅을 팔 수 있도록 새로운 팔을 달아줄게. 친구들 시작해볼까? 부러진 팔이 많이 불편했지? 어서 떼어줄게. 휴! 일단 나사를 다 풀어냈어. 부러진 포크레인 팔은 무거우니까 로봇팔로 떼어내자. 오. 니니모 정말 잘했어. 이제 포크레인에 튼튼한 팔을 달아주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포크레인 팔일까? 두 번째? 좋아! 전에 달려있던 팔보다 너무 가벼운걸? 포크레인 팔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뱀이었잖아! 니니! 친구들! 우리 다시 진짜 포크레인 팔을 골라보자. 쿵쿵! 힘센 포크레인의 진짜 팔은? 맞아! 정말 고마워, 친구들. 쭉 뻗은 뾰족뾰족 팔이 정말 멋져. 포크레인, 도와줘! 무슨 일이지? 빨리 가봐야겠어. 포크레인 출동! 제가 금방 꺼내줄게요. 포크레인 고마워요. 버스 구조 성공! 아야야!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흙을 부려다 다쳤어요. 흙을 담는 원통이 깨졌군요. 으앙,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너무 답답해, 핑크퐁. 어서 빨리 고쳐줄게! 흙이 단단하게 굳어서 깨진 원통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겠는걸? 먼저 이 굳어버린 흙들을 망치와 레이저로 부수자! 하나! 둘! 셋! 다 부쉈다! 굳은 흙 부수기 원통이 크게 깨져 있잖아. 많이 아팠겠다. 더 튼튼한 원통으로 바꿔줄게. 니니모 부탁해. 니니. 깨진 원통 치우기 끝. 이제 빈자리에 새로운 원통을 끼워줄게. 트럭 믹서, 어떤 색깔의 원통이 마음에 들어? 알록달록한 원통이 좋아. 좋아!
핑크퐁, 니니모, 잘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알록달록한 새 원통이 참 잘 어울려. 오, 드럼이 있어. 도와줘. 오? 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핑크퐁, 니니모, 난 이만 가볼게. 드럭믹서 출동!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고마워요, 드럭믹서. 도로 고치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바위를 치우다 다쳤어요. 나야! 힘센 팔이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내 팔 너무 아파요. 내 왼쪽 팔이 부러졌어. 무거운 바위도 밀어낼 수 있는 튼튼하고 멋진 팔이 필요한데 어떡하면 좋지? 걱정 마. 우리가 힘센 팔로 고쳐줄게. 친구들, 불도저에게 새로운 팔을 달아주자. 불도저 팔의 모양에 맞게 하나씩 맞춰볼까? 니니모 잘했어. 어? 맞았어. 튼튼한 불도저 팔 달아주기 성공. 우와, 힘센 팔이 다시 생겼어. 아무래도 공사장에서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야겠어. 세차장으로 가볼까? 먼저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닦자. 오. 이제 물을 뿌려서 씻어내자. 오. 오. 마지막으로 센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이, 시원해. 와, 반짝반짝 멋진 불도저로 다시 돌아왔어. 오? 도와줘요, 불도저. 어? 아, 위험에 빠진 친구가 있나 봐. 어서 가봐야겠어. 불도저 출동! 이런, 눈이 너무 높게 쌓였잖아. 저를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불도저. 모두 다시 튼튼하게 힘이 세져서 정말 다행이야. 고쳐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다친 자동차들을 함께 고쳐주자. 안녕! 보시지, 살금살금 우리는 못 말리는 도둑들. 나쁜 짓은 맡겨줘, 어디 잡아 보시지.
제 판다. 엄마를 찾아줄게. 삐뽀삐뽀 고마운 삐뽀삐뽀 구급차. 구급차 출동! 삐뽀삐뽀 구급차 삐뽀삐뽀 출동! 삐뽀삐뽀 구급차 삐뽀삐뽀 출동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가요 구급차. 아플 때면 불러줘요 삐뽀삐뽀 구급차. 불러줘요 삐뽀삐뽀 구급차. 아야아야 너무 아파요 구급차 도와주세요. 구급차 출동이다. 삐뽀삐뽀 구급차 삐뽀삐뽀 출동. 삐뽀삐뽀 구급차 삐뽀삐뽀 출동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줘요. 삐뽀 삐뽀 구급차 눈물 뚝 내가 왔어요 구급차 도와줄게요. 소방차 레디의 하루. 슈퍼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출동합니다. 슈퍼 구조대 출동. 구조대 소방차 레디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위험해요. 출동! 미션 완료!
어찌 몸매 나느냐 버크레인 쭉 뻗은 팔 뾰족한 섭 커다란 무쇠바퀴 쭉쭉 찌거찌거 쿵쿵 휙휙 쭉쭉 찌거찌거 쿵쿵 휙휙 불끈불끈 천하장사 힘쓰는 일 내게 맡겨 땅을 파자 푹푹푹 돌을 치워 으라차차 쭉쭉 찌거찌거 쿵쿵 휙휙 쭉쭉 찌거찌거 쿵쿵 휙휙 잠시만요 요요이요요요 멈추세요 요요이요요요 잠시만요 요요이요요요 멈추세요 잠시 건문이 있겠습니다 빨간 차 노란 차 알록달록 무지개 차 웃는 차 우는 차 와! 환한 차 고래보다 큰 차 개미보다 작은 차 납작 낮은 차 길쭉 높은 차 들리십니까? 네! 다시 둥근 차 네모난 차 꼬불꼬불한 차 치즈 모양 세모차 반짝반짝 별 모양 차 쌩쌩 빠른 차 엉금엉금 느리 차 아직도 쩍쩍 초록아 거차 뿌뿌 파란 코끼리차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올리 뚜루루 노래하는 아기 상어차 요이요이 천천히 지나가세요 요이요이 하나씩 차례차례로 요이요이 천천히 지나가세요 요이요이 한 번 더 빨간 차 노란 차 알록달록 무지개 차 웃는 차 우는 차 환한 차 고래보다 큰 차 개미보다 작은 차 납작 낮은 차 길쭉 높은 차 들리십니까? 네 다시 둥근 차 네모난 차 꼬불꼬불한 차 치즈 모양 세모차 반짝반짝 별 모양 차 쌩쌩 빠른 차 엉금엉금 느리 차 아직도 쩍쩍 초록아 거차 뿌뿌 파란 코끼리차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올리 뚜루루 노래하는 아기 상어차 요이요이 천천히 지나가세요 요이요이 하나씩 차례차례로 요이요이 천천히 지나가세요 요이요이 잡았다! 경찰차 전설의 경찰차 삐뽀 삐뽀 경찰차 전설의 경찰차 용감하고 씩씩한 전설의 경찰차 앵앵 사이렌 달고 범인 찾으러 간다네 용감하고 씩씩한 전설의 경찰차 앵앵 사이렌 달고 찾을 땐 몰래 몰래 쉿쉿 현장까지 완벽해 조사를 시작해 볼까나 제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출동! 용감하고 씩씩한 전설의 경찰차 앵앵 사이렌 달고 범인 찾으러 간다네 용감하고 씩씩한 전설의 경찰차 앵앵 사이렌 달고 범인 찾으러 간다네 여기저기 증거 수집 하나도 놓칠 수 없지 오잉 사건 현장 사진 찍기 잊지 말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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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깜한 밤의 영웅
출동들 우리가 출동한다! 거리를 지키는 환경미화원 아휴 지저분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쓱싹쓱싹 쓰레기도 수거하지 쓰레기차에 쏙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 할 일 끝 깜깜한 밤의 영웅들 우리가 출동한다 병원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응급실에서 일하지 아픈 환자를 돌보지 밤새도록 말이야 아플 때면 우릴 찾아와 상처 좀 볼게요 언제든지 치료해줄게요 깜깜한 밤의 영웅들 우리가 출동한다! 도로를 지키는 건설 노동자 왜 밤에 일하냐고 바쁜 차들을 막을 순 없어 그리고 밤이 더 시원해 안전장비는 필수 반짝이는 이 옷 보여? 빨리 달리면 위험해 밤에도 일한다고 깜깜한 밤의 영웅들 우리가 출동한다! 예! 안녕! 난 소방관 핑크퐁이야! 오늘 날 도와주지 않을래? 자, 따라와! 엥, 출동벨 울려 위험한 일 생기면 우릴 불러줘
아기상어 변신놀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상어가 엄마 상어, 아빠 상어와 함께 있네요. 올리,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렴. 맞아. 세상엔 멋진 직업이 정말 많단다. 아기 상어는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어? 이게 뭐지? 아기 상어 앞에 신기한 상자들이 등장했어요. 우리 하나씩 열어볼까? 우와! 올리가 의사가 되었어요. 올리는 이제 의사 상어야.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어? 저기 환자가 있다. 우리 어서 가서 환자를 치료해 주자. 거북아, 많이 아프지? 걱정 마. 올리가 널 잘 치료해 줄 거야. 우와, 멋져, 올리. 거북이도 정말 고맙대. 그 다음은 어떤 직업으로 변신해 볼까? 우와, 아기 상어가 멋진 경찰관이 되었어. 친구들을 구하러 출동하자.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어? 저기 친구들을 괴롭히는 해적 문어가 보여요. 해적 문어 꼼짝마! 널 체포한다! 우와! 올리가 친구들을 구해줬어요. 고마워, 올리. 올리는 의사도 경찰관도 정말 잘 어울려요. 어? 그런데 이건 뭐지? 우와! 발레리나 아기 상어야. 정말 우아한걸?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어? 올리가 어디 갔지? 우와, 올리! 너처럼 우아한 상어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상자는 뭘까? 아하! 마지막은 바로 용감한 소방관이었구나.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어? 친구들이 위험해! 올리가 불을 껐어요! 올리도 무서웠을 텐데 친구들을 위해 용기를 냈구나! 정말 대단해! 의사 상어, 경찰 상어, 발레리나 상어, 소방관 상어 모두 정말 정말 훌륭해요! 어때? 어떤 직업이 제일 좋니? 네가 뭘 하든 다 멋질 거야, 올리. 맞아요. 아기 상어는 뭘 하든 다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